현재 기준으로 제주 곶자을 지역은 106제곱킬로미터,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따른 식생 분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라산 인근까지 포함됐습니다. 곶자을 실태조사 용역지는 동일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한 비슷한 용암류 지역이라는 지질학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곶자을 범역을 정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곶자을 범역을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기준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된 곶자왈은 모두 7개 지대 99.5제곱킬로미터. 지질 기준으로 바꿨더니 한라산 인근 수림이 제외됐지만 주요 곶자왈 지대에는 36.5제곱킬로미터가 확대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좌 조천 곶자왈 지대. 면적이 기존의 8배로 크게 늘어 개발진흥지구 심의 단계에 있는 사파리월드 사업은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역지는 보존 가치에 따라 보호와 관리 지역,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곳은 원형 훼손 지역으로 나눠 관리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핵심 지역은 매입하고 개발 행위 제한도 둘 계획인데 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담은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 국회 통과가 우선 관건입니다. 곶자을 보호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 개선 6단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과가 돼야지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곶자을 보호지역은 여기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그건 행위가 따라진 거기 때문에 6단계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더라도 보호지역 공고와 주민 공람을 거쳐야 하는데 토지주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하순아입니다.